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베트남 힙합이 지금 갑자기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타오르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구글 AI가 저의 영상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옐로 달러 사인을 주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란에 제 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단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탄지로와 16T가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 중이죠. 그래서 서로 D자로 시작하는 곡들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D라고 얘기할게요. D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옐로 달러 사인을 지금 계속 영상마다 받고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정정되고 영상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소한 구글 AI가 보호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은 제가 피하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탄지로우가 16T를 겨냥한 곡을 냈고 16T가 안자라는 곡을 냈죠. 예,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그리고 다시 탄지로우가 답가를 내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중저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안자의 반대말이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곡의 아트워크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죠. 일단은 아트워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림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깔끔하게 차려 수트를 차려입은 G,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G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서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러면 저 건물이 무엇이냐, 더블 S를 얘기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제가 댓글들을 계속 그 한국어 번역으로 해봤어요.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꽤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 생각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탄지로우의 어떤 16T를 향한 대응곡에 대한 선전이 꽤나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16T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보면은 16T와 탄지로우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론 자체가 반반으로 나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원래 이 서로 겨냥한 곡들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도 가려야 되지만, 랩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우위인지를 가리는 싸움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아티스트들 모두 저는 출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래퍼의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져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를 둘러싼 그 엄청난 갈등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둘의 관계에 이제 서로 끼어든 래퍼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단어를 언급을 안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예, 지금부터 탄지로우의 중저의 이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구글 자동 번역이 좀 한국어로 제대로 번역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감안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곤소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댓글 보니까 뭐 16T가 뭐 사석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어는 확실하진 않으나 뭐 회사가 망하길 바란다는 뭐 얘기를 했다는 식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SS를 의미하는 것이냐로 좀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 힙합에도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명한 한국 래퍼 중에 CK와
스윙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가 갈등 중이잖아요. 서로를 겨냥한 곡을 내놨단 말이에요. CK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재범이 세운 설립한 회사 하이어뮤직을 대표하는 래퍼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CK가 뭐 하이어뮤직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가사가 그 스윙즈의 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K가 자기를 성장시킨 회사의 이전 전 회사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들을 막 알게 됐죠.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프레 수어 근데 저도 탄지로에 대한 좀 느낌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자주 다룬 래퍼는 아니지만 랩 스킬에 있어서는 꽤나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래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곡 자체가 랩 스킬을 또 극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번역은 좀 엉터리로 하긴 했는데 16T과 뭐 안지 라이핸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슈가 있는 뭐 의류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좋더라고. 저 단어 저는 언급할 수 없어요. 맞아. 그 16T의 여자 문제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는데?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 랩 게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대한테 기분 나빠서 쓰는 가사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오. 역시 여기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6NT는 굉장히 좀 정중하게 점잖게 대응을 했다고 보면 탄지로는 상당히 좀 거칠었어요. 제가 이 댓글들을 보다 보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봤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팩트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논란이 있구나라에 대해서만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6NT가 뭐 회사가 파산하기 원한다고 말했다더라 뭐 하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6NT가 안드류 라이핸드 때문에 뭔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봐요. 가품 판매 뭐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6NT가 탄지로를 뭐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왜 그 허슬링 러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 이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6NT의 여자친구 그리고 6NT와 여자친구 사이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슈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탄지로와 6NT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래퍼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싸마일로 이런 래퍼들 그리고 맞아. 이 앨범 아트워크에 G가 그 바라클라바 같은 거를 쓰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게 앞선 이제 6NT 앨범 아트워크에 6NT가 바라클라바를 쓰고 찍은 사진이 있죠. 약간 그거를 빗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이런 얘기들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진실은 모르죠. 두 사람만이 알고 있겠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면은 제가 즐거워하는 거는 단순히 이 래퍼 두 래퍼들 사이에 안 좋아진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로를 겨냥한 곡을 내면서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시 힙합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서로의 그 대응곡을 내놓은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전 그런 거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할 필요도 없고 좀 즐기는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래퍼와 래퍼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일어나서 서로를 겨냥한 곡을 만드는 거는 스포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약간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누가 더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해보고 가려보고 그런 것도 저는 좀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꼈던 건 16T는 제가 랩비엣에서도 주목을 했었고 잘하는 래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반면에 탄주로라는 래퍼는 제가 그만큼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안 만들지도 않았어요. 몇 개 있는데 탄주로라는 래퍼를 좀 주목하게 됐다. 실력이 탄탄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물론 베트남어를 잘 베트남어를 쓰시고 베트남 현지인 힙합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곡을 듣는 느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상대를 반박 못하게 하는 하나의 전략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앨범 아트워크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빗대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 그리고 뭐 이런 이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탄지로도 SS에 뭐 들어갈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베트남 힙합 제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리액션 비디오 많이 찍었으니까 다시 좀 활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바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